네, 안녕하세요. 저는 배당이 약물계에 댕기는 박성수 입사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건축위원회를 맡고 있는데요. 모든 건축이나 뭐 이렇게 설계나 그런 거에 관여하시는 분들이 건축위원회에 들어와서 건축에 대한 일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배단이 가족 여러분, 우리 교회는 63개의 구역과 구역에서 섬기는 63분의 선교사님과 교회 후원 11분의 선교사님, 네 곳의 선교단체에서 보내주시는 소식을 받고 전하는 일과 단기 선교를 가기 원하는 요청을 받아 검토하고 결정하며 파송하는 단기 선교사를 교육하여 파송하는 일을 합니다. 함께 선교위원회에 선교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홍진성 집사입니다. 저희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저희의 물질과 또 시간과 또 재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사역으로는 재정적인 후원, 또 아울리치 사역, 또 지역 섬김 사역이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장학위원회를 맡고 있는 홍성주 집사입니다. 저희 장학위원회는 매년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젊은 학생들에게 배움의 길을 여는 장학 사역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한동안 저희 교회에서 계속되었던 대단히 회고를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하려는 또 플랜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다음 세대를 위해 많이 후원할 수 있도록 저희 장학위원회 많이 조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부 성가대 지휘를 맡고 있는 신진미 권사입니다. 저희 성가대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찬양을 좋아하는 분들의 모임이며 주일 제일 이른 시간에 찬양의 문을 연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대원들 모두가 너무 착하시고요. 또 마음이 따뜻한 분들입니다. 누구든지 조인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배단이 2부 성가대 주의자 김연진 집사입니다. 저희 2부 찬양대 성가대는 정말 매주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진심으로 찬양드리기 원하는 그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찬양을 드리는 성가대입니다. 최고의 찬양보다는 최선의 찬양을 드리기에, 또 자신의 신앙의 고백으로 그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매주가 될수 있도록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오세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3부 성가대 지휘자로 섬기고 있는 남성원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는 이사야의 말씀처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이 땅에 저희들 삶의 목적이 있는 줄 압니다. 곡조가 있는 신앙의 가사를 가지고 있는 음악으로 하나님을 높이시기 원하시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을 같이 높이는데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교회는 그 건물이 차일드타임 건물과 1교육관, 여기 본당과 그리고 제2교육관이 있습니다. 네, 저희 건물 관리부에서는 대단히 가족분들이 쾌적한 공간과 안전한 곳에서 예배드릴 수 있고 생활할 수 있도록 봉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핸디맨이나 그리고 전기, 일렉트릭, 그리고 플라밍, 페인팅 하는 거, 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저희한테 꼭 많은 분들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애부를 섬기고 있는 경생수 부장입니다. 저희 배단의교회 장애부가 거의 지금 12년 이상을 사역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지금 장애우 학생들이 12명 저희들 참석하고 있고요. 11시부터 예배를 보고 있는데 그 시간에 부모님들이 본당 예배를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아이들을 케어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아이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그 아이들을 정말 예수님을 알게 하는 그런 지식을 가르쳐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혹시 또 장애를 가지고 있는 가족들이 있다면은 우리 장애업으로 모시고 오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예, 교육부 민특유입니다. 교육부 안에는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또 이렇게 중고등부가 있습니다. 각 부서마다 좋으신 선도사님들, 또 많은 선생님들이 아이들과 같이 예배드리고 말씀을 가르치고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섬기고 계십니다. 많은 아이들이 대학교에 진학하고 성인이 되면 교회를 떠나고 믿음 생활을 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과의 만남과 교제를 통해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바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각 부서마다 선생님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섬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저희 경제부에서 하는 일은 유가족분들 위해서 저희들이 도움을 주고 모든 고별 예배나 달인 예배의 그런 서비스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장 묘지 그리고 크리메이션 화장 묘지 그런 여러 가지 서류적인 일과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저희들이 그만 다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함께 섬기다가 이렇게 가신 그 분들을 위해서 또한 유가족을 위해서 같이 봉사하였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친교부 맡고 있는 이동희 권사입니다. 저희 친교부에서는요, 점심 식사가 나가고 있는데 토요일날하고 주일날하고 와서 함께 이렇게 봉사하실 분을 찾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힘들지 않고요. 여러분이 함께 해주시면 정말 재밌고 즐겁습니다. 많이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성도님들, 책 속에 길이 있고 책은 알이 없는 스승이라고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도서실을 운영하고 있으니 많이들 이용하여 주셔서 마음의 양식 대신 귀한 열매를 맺는 통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성도님들 가운데 은혜를 나누고 싶으신 책이 있다면 저희들에게 추천해 주시고 또한 사모함으로 같이 섬겨주실 분을 구하고 있습니다. 도서실을 위해서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차량 관리를 맡고 있는 이승복 목사입니다. 저희 차량 관리팀에서는 이번에 주차 관리와 또 라이드를 하실 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미디어 팀 담당 최승규입니다. 저희 미디어 팀은 현재 주일 1부, 2부, 3부 예배 및 수요 예배, 토요 예배 및 각종 예배 시 섬기고 있으며 예배 시 음향 및 영상 제작, 예배 순서 슬라이드 제작, 또 유튜브를 통한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예배를 드리실 수도 있도록 섬기고 있습니다. 방송팀을 통해 봉사해 주시기 원하시는 분들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배단의 가족 여러분. 이번에 박형수 목사님을 통해서 함께 웹사이트를 새로 만든 김현식 집사입니다. 저희 이번에 웹팀에서 이렇게 또 같이 섬길 사람을 구하고 있는데요. 혹시 IT 관련이나 영상 제작 및 좀 다른 분야의 사람들이 많이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함께 같이 섬기고 같이 또 이렇게 믿음으로 동행하면서 같이 섬길 수 있는 웹팀 지원자들을 많이 많이 또 참여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나 부족한 부분이나 혹시 피드백 계시면 연락 주시면 즉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단이 금요 찬양팀을 섬기고 있는 이민영이라고 합니다. 금요 찬양팀은 배단이 교회에서 한 달에 한 번 매달 첫째 주 금요일마다 드려지는 배단이 금요 찬양과 기도의 밤이라는 예배에서 정말 뜨겁고 은혜로운 찬양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싱어와 또 키보드 그리고 일렉 기타 그리고 어쿠스틱 기타에 달란트가 있으신 분들을 많이 환영합니다.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깊게 체험하고 싶으신 분들 모든 분들을 금요 찬양 예배에 오시면 참 좋겠습니다. 항상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패밀리 부장집사를 맡고 있는 김윤창이라고 합니다. 저희 배단이 영패밀리는 20대, 30대, 40대 가정이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리고 교제하는 모임입니다. 매월 둘째 주 금요일 저녁에 예배가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